국제장년회의소 제37차 세계대회가 서울 잠실체육관에서 있었습니다. 이번 세계대회에는 발타임 전 유엔 사무총장 등 84개 회원국에서 만여 명이 참가해서 남북협조를 통한 세계평화라는 주제로 각종 세미나와 행사를 벌였습니다. 서울 아현동 도시가스 폭발 현장에서 인명을 구조하다가 순직한 마포경찰서 소속 고 김유련 경사와 고 황제하 상경의 합동연결식이 엄수됐습니다. 이날 고인들에게는 1계급 특진과 옥조 근정훈장이 수여됐습니다. 문화공보부는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전국에서 각종 불법 음반과 테이프 판매 행위에 대한 일제 단속을 실시하고 모두 20여만 점을 압수해서 불태웠습니다. 강창원 건칠작품특별전시회가 국립현대미술관에서 개막됐습니다. 건칠이란 진흙으로 석고 모형을 만들고 그 위에 12번의 오칠과 3겹의 삼배심을 넣어 만드는 것인데 1500년 역사를 지닌 우리나라 전통 공예입니다. 제34회 미스터 코리아 선발대회가 54명이 참가한 가운데 서울 문화체육관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대회에서는 80kg급에 출전한 창용찬 선수가 영예 대상을 차지했습니다. 제32회 개천예술제가 경상남도 진주에서 열렸습니다. 개천예술제에는 특히 이고장 특유의 소싸움이 벌어져 관중의 흥미를 끌었습니다.